색다른 기출 분석보다 살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더라. 문단 앞에다가 1, 2, 3, 4막 이렇게 써요. 너왜 쓰냐 그거? 그랬더니 누가 쓰라고 그랬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야, 쓰라고 해서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지가 왜 이걸 쓰는 줄 모르는데. 그래 놓고 읽다가 막 동그라미를 막 쳐. 동그라미 막 어떤 때 여기 네모 치고 막 이게 세모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래요. 물어봐. 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기준이 뭐냐? 모르겠대 자기도. 근데 읽다가 어떤 때는 자기 손이 동그라미를 치고 있고 어떤 때는 네모를 치고 있고, 동그라미 쳤을 때와 네모 쳤을 때 뭔가 다르니까 그렇게 다르게 기호 표시했을 거 아니야? 물어보면 똑같아. 중요한 말이니까요. 이래버린다고. 그건 안 되지. 이런 독해 기호를 우리가 이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일단 글 읽으면서 쉽게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풀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호 표시만 제대로 딱돼 있어도 아, 얘가 같은 맥락이고 얘랑 얘가 저거랑 반대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즉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 시켜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선생님이 수도 없이 연구한 결과,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알겠죠? 독해기호 이걸로 통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심화제 키워드. 1문단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문단에서 키워드가 되는 말들. 이거 괄호 칩니다. 보통 1문단에 나오는 키워드를 말하죠. 괄호 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지문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중심화제의 역할이 뭐냐면 지문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문단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그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은 분명히 다른 관점이지만 얘네 공통점이 무엇이냐? 중국 동양 철학에 속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 전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말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키워드를. 이거 이제 배우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의를 내린다던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그러면 걔는 무조건 키워드야.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단어라든가, 무조건 키워드야. 반복을 한다던가,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 무조건 키워드야. 근데 사실 이런 걸 이렇게 공식처럼 알려준다고 해서 니네가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독해력이 상승하면서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화제 구분을 하는데, 이 화제 구분을 하는데, 같은 것끼리 같은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 지문을 딱 봤을 때, 아, 얘랑 같은 편이구나. 얘랑 저거랑 반대편이구나. 이걸 표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나온 애를 동그라미 쳤다. 예를 들면 맹자의 성선설. 맹자 동그라미 쳤다. 그러면 성선설도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지문 딱 보면 동그라미 친 애들끼리 보면 아 맹자 성선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문단에 순자라는 애가 나왔으면은 세모 쳤다. 그러면은 성악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같이 세모를 쳐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딱 봐도 아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보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고자라는 애가 나왔다. 딱 역세모 쳐버리고 여기 성무선악설 딱 역세모 쳐버리고 구조화가 돼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간단 얘기야. 혹시라도 네 가지 나오면은 네모 쳐버리고. 알겠죠? 지금 다섯 가지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지? 알아서 해. 뭐 있을까? 말은 못 쳐버리고. 여섯 번째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트를 쳐버리고. 일곱 번째가 나왔다. 하트를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뒤집는 거냐? 가만 있어봐. 아, 제가 그려준다, 손으로. 선생님, 미술 잘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야, 네 가지 이상이 나왔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나왔다. 읽지 마. 찢어버리세요. 역대 수능에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경찰 대신 나중에 최고난도 비문학에 가면은 일곱째까지 나오거든?
경찰대는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런 질문을 나중에 정보량이 많은 질문 해가지고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수능은 보통 네 가지 안에서 끝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서로 대비되는 짝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두 가지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 딱 이래버리면 두 개가 반대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세모치고 하나는 역세모 딱 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기호 사용하면서 읽는 것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자, 다음 세 번째. 핵심적인 문장의 중요 정보에 밑줄을 치는데, 문장 단위로 밑줄 치지 않아도 돼. 즉, 그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밑줄 치란 얘기가 아니야. 그 문장 안에서도 핵심적인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요 정보. 요즘에 이런 거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 어디에 밑줄을 쳐야 하는가? 이게 강의 제목이야.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앞에 나오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거 밑줄 쳐야 되고 이게 공식으로 딱딱 되겠니? 이런 건 독해력 상승으로 인해서 자발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나 뒤다 막 이렇게 밑줄 치고 이런 건큰 의미 있는 게 아니야.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런 공식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식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막 밑줄 치고 이런 친구들은 독해력이 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죠? 그다음 네 번째, 역접 접속사의 별표치입니다. 접속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순접, 역접. 순접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지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그건 그렇게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하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반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 얘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실제로 역접 접속사 바로 뒷문장은 너네 일치 문제 확인해 보면은 꼭 나와요. 그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접 접속사는 별표 딱 치고 뒷문장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밑줄 알려줄 때 그러나 뒤에 밑줄 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영어 독해 할 때도 but however 이런 거, 그런 거 뒷문장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밑줄 치고 막 그러잖아. 똑같아요. 알겠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통시적 구성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럴 때딱 대괄호를 쳐줍니다. 중심 화제는 소괄호고 시간 표현은 대괄호야. 왜냐면은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 맞느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걸 우리가 통시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려시대 딱 괄호 쳐놓고 그 특징 파악하고, 조선시대 딱 대괄호 치고 특징 파악하고, 걔네들을 구별해서 기억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선 다 이렇게 물어보지. 선택지가 주어 부분까지는 고려시대에 대한 건데 서술어 부분은 조선시대의 특징을 은근슬쩍 갖다 놓죠. 그러면 걔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출제하니까.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증가, 감소, 주요 출제 요소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100% 출제됩니다. 수요 가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문장은 무조건 나와. 알겠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수요는 올라가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람들은 막 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증감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화살표 활용을 잘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는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지문 기호 표시하면서 읽는 연습도 좀 해볼게요. 알겠죠? 넘겨보세요.